지금부터 바베큐 폭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폭찹에는 돼지, 갈비, 양파, 마늘, 샐러리, 레몬, 월계수잎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갈비를 손질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갈비뼈 부분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갈비를 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면을 갈비를 살에서 떨어지지 않게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갈비를 한번 뒤집어서 갈비와 수평이 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칼집을 넣어서 고기를 떠주시고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게 갈비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갈비를 다 살을 떠주신 다음에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갈비에 양쪽에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뒤집어서 반대편 쪽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해서 고기를 떠주시고요. 돼지 갈비를 손질을 해서 장칼집을 넣은 후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채소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도 겉에 있는 섬유질을 벗겨내 주신 다음에 양파와 같이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도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마늘을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도 다져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채소를 썰어서 준비가 됐으면 아까 손질해서 밑간에 놓은 돼지 갈비에 밀가루를 살살살살 묻혀서 팬에 지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해 놓은 갈비를 노릇하게 앞뒤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갈비를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서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소스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버터를 좀 두르시고요. 버터가 녹으면 마늘을 먼저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먼저 볶아주시고 다진 양파, 샐러리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와 샐러리가 다 볶아졌으면 여기에 토마토 케첩을 넣어주겠습니다. 토마토 케첩을 넣어서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반컵 정도를 부어주겠습니다. 물을 반컵 정도를 부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나머지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자, 우스타 소스 넣어주시고요. 핫소스. 핫소스. 그리고 황설탕. 식초. 레몬즙. 그리고 월계수잎을 넣어서 뭉근하게 끓여서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가 끓으면 여기에 아까 구워놓은 돼지 갈비를 넣어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찹을 조이실 때 이렇게 소스를 끼얹어 가면서 윤기나게 소스에 졸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베큐 폭찹이 윤기나게 졸여졌습니다.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졸여진 바베큐 폭찹을 이렇게 완성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소스를 좀, 나머지 소스를 이렇게 폭찹에 좀 끼얹어서 먹음직스럽게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베큐 폭찹을 완성하였습니다.